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사람이 정말로 바뀝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면 그 가르침대로 지키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참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간절한데, 그런데 바뀌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30년 설교를 한 저도 안 바뀌는 것을 보면 30년 설교 들은 사람들이 바뀌길 기대하는 건 그거는 아마 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찰을 한 의사가 말했어요. 당신의 건강 상태는 최악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아내에게 말해서 기름진 음식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하세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돈을 조금 벌더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아내와 잘 상의해서 지출을 줄여서 적당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아이들이 귀찮게 하지 않도록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만일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부터 한달 안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면 지금 하신 말씀을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야 제 아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협조를 할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을 하니까 아내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눈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낮에 의사 선생님께 전화 받았어요. 당신이 30일밖에 못 산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생활 습관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못 산다고 말하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생활 습관은 죽어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우선적인 이유를 본다면 아마도 말로는 바꾸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천으로 옮길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지는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정말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하고 싶기는 해요. 누구나 다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만 절박하리만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니거나, 변화를 위한 희생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변화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몇년 전에 제 아들이 성적을 잘못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너 공부 잘하고 싶으냐? 제가 물었더니 그렇다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것 같은데 무엇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대답하기를 뭐든지 바꾸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워낙 TV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에게 제안하기를 뭐큰건 아니고 주말에는 마음대로 TV를 볼수 있지만 주중에는 2시간 이상 보지 않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했습니다.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금요일도 주말에 들어갑니까? 공휴일은 어떤가요? 친구 집에서 보는 것도 카운트 하나요? 그 대신에 게임은 해도 됩니까? 저는 제 아들이 공부 잘하긴 힘들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싫어져야 죄를 짓지 않게 될 텐데, 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야단을 쳐서 죄를 절제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빠지게 되고 또다시 그것을 따라가게 되죠.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목회가 힘드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목회란 것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도 목회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가 아니면 못하는가와는 별개로 그 일은 그냥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목회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참 편안하게 목회를 하기는 했는데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이 잘 가르치는 것이라면 저는 그건 제가 그냥 하기 나름이라고 말하겠는데 설교의 목적이 지키게 함이라고 말한다면 아직은 변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없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해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자면 설교는 이 목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변화를 원함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가능하게 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나는 많이 자기가 변했다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도 사실은 변하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일 뿐이지 변했다 말할 단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변했다 싶었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유혹이 올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원한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안 바뀝니다. 변했다 싶었다 제자리로 오죠. 사람이 바뀌기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바뀌기를 정말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낙심이 되는 것은 진심으로 원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변하기를 원해도 잘 안 돼요. 그건 진짜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물론 할 말이 없겠지만 깨달음이 있었던 당시에는 정말로 변하고 싶었는데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한다고 될까라는 의문을 사람들은 다 갖게 됩니다. 정말 원하면 될까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함 그리고 유혹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서 누구도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강력한 유혹과 시련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욕심과 교만들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경험했을 그 부흥을 경험했을 때 발생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가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던 감격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강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에스라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15년 전 황폐하고 부패했던 예루살렘에 와서
개혁을 주도했던 학사요, 또한 이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그 백성이, 에스라가 그 개혁을 주도할 때 그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던지, 그들이 뉘우치고 그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가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15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지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율법, 그 율법 말씀을 읽을 때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던 이 사람들이 언제부턴지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눈앞에 있었던 시련과 유혹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 속에 남아있는 그 욕심을 그들이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쓰러졌던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죄책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라고 했던 그런 죄책감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무뎌지고 영적인 일에는 점점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율법 강론을 들으며 가슴을 치고 울던 그 백성이 그 마음속의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고 사라져가자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향해 나가고 옛날의 구습을 따라 살기 시작해서 수만이 모였던 자리에 수천이 모이고 수천이 모였던 자리에 수백 수십 명이 모여서 아마도 이때쯤이면 그냥 몇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흥의 열기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그 이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열정보다는 그 지속적인 신실함을 더 원하셨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다면 그는 아마 어디에선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오늘 그 백성이 다시 에스라를 찾는 겁니다. 에스라가 아직 그 성에 살고 있었지만 15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를 그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다시 찾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만일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있었다면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은 언제고 또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라고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거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흥은 워낙에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이고 그의 열정은 그 백성들의 신실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또 변할 거라는 말로 그들의 청함을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리 뜨겁게 열심히 하더라도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감동이었을 겁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순간이라서 벅찬 마음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들이 이 에스라를 찾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를 찾았다는 말은 옛날의 그 부흥의 센티멘트를 다시 한번 경험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에스라 때에 이미 회개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다시 에스라의 강론을 듣고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다시 통곡했습니다. 그 단 위에 에스라가 올라섰을 때 그리고 그가 말씀을 폈을 때 그 백성들은 그냥 에스라를 보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 백성들은 10여 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다시 회개합니다. 이 10장을 보면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그 무리의 지도자들이 뭐 지금의 교회라고 한다면 목사들과 장로들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들이 모두 나와서 이 언약에 인을 치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도자들이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 앞에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서명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도하겠다는 그러한 그것을 공식적으로 서약한 것입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도 서약을 하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한 서약의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백성들,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의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게 저주로 맹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혹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주님, 제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만일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거짓을 말한다면 제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불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평생 일자리 못 찾아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혹 제가 주일에 예배를 빠지거나 아침에 경건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성적이 안 나오게 하시고 원서를 내는 것마다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일 새벽 기도를 빠지면 제 아내가 저보다 오래 살아서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하소서. 생각만 해도 끔찍해. 특히 마지막 저주는 더 끔찍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주로 맹세했다고 했던 말은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사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로 열국의 종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진실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변했을까요? 그래서 변했을까요? 그런 엄청난 개혁과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엘리아십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하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7년 후에 혹은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10년 후에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다시 왔을 때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있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낙심을 하는데 사람들이 낙심할 때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협이고 다른 하나는 포기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다 그게 그거지라고 싶어서 대충 믿음을 그냥 지키면서 교회 생활하며 살자 싶거나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뭐 때문에 할까 싶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교회의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처음에는 개혁을 말하지만 그 개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볼 때 그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그 기득권 그 이 안에서 안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적당히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교회 다 소용없다고 교회를 떠나고 포기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낙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7년 전, 10년 전에 서약을 할 때 백제 지도자들이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정식으로 그 인을 치는 서약을 하고 그 백성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만일 여호와를 다시 떠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면 우리를 저주하사 열국의 종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타협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끼는 이 고마움을 느끼는 장면은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1차 총독으로 재직 시에 아주 고약스럽게 느헤미야를 괴롭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아주 악랄하고 교활하게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이 도비야였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도비야가 성전의 재정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재정 책임자가 되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모두들 다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어서 예루살렘의 제사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던 느헤미야와 동역했던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죠.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십일조를 하라고 강조했던 것은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돌아와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의미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성전 금국고를 담당하던 그 방에서 도비야의 살림 세간들을 다 방 밖으로 집어 던지는 일입니다. 그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했습니다. 이거 다 10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이거 다 25년 전에 에스라가 한번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또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은 이렇게 개혁해서 도비야의 세간들을 밖으로 내몰고 쫓아 다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다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13장 느헤미야서가 끝납니다. 이 느헤미야서 13장이 구약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끝났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했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누가 열심을 내면, 누가 은혜 받았다고 막 뜨거우면 우리는 예언하듯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그는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달라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아무 무게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애를 쓰고 이번에는 달라지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하는데, 청년들이 조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젊을 땐 다 그렇게 뜨거웠었지라고 말하는데 거의 예언과 같이 딱딱 들어맞아요. 정말 변한 것 같은 사람들 다시 다 돌아와요. 옛날처럼 되어버리죠.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재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 아마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었다면, 뭐 저는 그건 그래도 비교적 쉽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협박이든 회유든 십일조 하도록 가르치고 선교를 하도록 가르치고 목사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저는 잘 못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가르쳐 지키게 함이 원만한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윌리엄 월터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 가운데 그의 책에서 이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 때 한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운 건강한 평신도의 이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이 짧게 그가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배운 바 좋은 신자란 첫째, 교회 모든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교회 행사를 경제적으로 후원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계획한 모든 행사를 지원한다. 넷째,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11계명을 잘 지킨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종교인으로 만들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힘든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좋은 교인 만들라는 의미였을까요?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단순히 외형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또 가르쳐도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아이가 닭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닭이 알을 좋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그렇게 먹이고 잘 키워서 마침내 닭이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알이 달걀이 너무 작았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봉지에 넣어서 왔는데 그리고 그 사온 것을 닭 앞에 내놓았습니다. 타조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닭에게 말합니다. Take a good look and try harder. 잘 좀 봐.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해봐. 그래서 좀 더 큰 알을 낳도록 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닭이 타조알을 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타조알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타조알처럼 큰 알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복음서를 달달 외워도 우리는 주님처럼 못 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 상대적으로라도 윤리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윤리적 가르침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도 저는 인정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때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인간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려는 이 끊임없고 강력한 세속의 유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를 붙들도록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르친 것이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게 만드는 것이 지키도록 함입니다. 지키게 함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붙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한다면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또한 자기 중심성을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내 주인이 되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하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제가 믿기에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보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코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믿은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말이죠. 우리도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매일매일 넘어져도 매일 반복된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스티브 코비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God does not always provide final victory over some sin, but he does give repeated victory over sin.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에 대해 언제나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은 매일 넘어진단 말입니다.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포기 못해요. 그 이유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내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하는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설교의 목적을 무엇이냐고 말하면, 저는 설교의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목적은 변화가 아니라 constant reminding입니다. 계속 기억하게 함이라, 상기하게 함이라. 은혜를 붙들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지 사람을 바꾸는 게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지금 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그래도 저는 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안 돼도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은혜를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주어진 그 가르침의 본질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왜 꼭 기도를 아침에 해야 합니까? 왜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고 왜 주일날 꼭 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가르쳐야죠. 경건의 훈련의 필요성과 유익, 그리고 그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의 그 결정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지 가르침을 통한 율법적 요구의 결과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감동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길고 지루하고 치열한 윤리적인 영적 싸움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우리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실패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비롯되죠.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왜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지, 왜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지, 왜 인생은 살수록 점점 더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지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혹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나 믿을 만한 그런 그 주변의 증거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겁니다. 저는 우리는 정말로 애를 쓰고 있지만 안 변하는데, 안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를 추구하려는 그러한 이 상태를 제가 그냥 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복잡한가요?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너무 꼬였죠? 뭐 제가 이렇게 좀 꼬여있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근차근 제가 한번 생각해요. 이 뜻을, 의미를 한번 그 생각하면서 한번 보죠.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제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이것이 오직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그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제 믿음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한탄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애를 썼길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고 말하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은 저는 질문의 의도를 놓친 것 같아서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할 만큼은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부터 하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과 성숙에, 그리고 또한 성숙 또는 성화의 노력에서조차도 때로는 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성숙함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보게 되더라는 말이죠.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 속에도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만함이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숙은 그것은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독립에도 이 힘에 대한 욕구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약함을 의미하고 약함은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생후 8개월 때 제가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고 평생을 저는 장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약함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분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큰 길로 학교를 가면 조금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제가 큰 길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는 좁은 길로 다녔어요. 그 길이 지름길이라서가 아니라 등교길에, 하교길에 친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건 저에겐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참 버거운 일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거기다 가방이 웬만큼 무거워야죠.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 가방보다 조금 더 무거웠어요. 워낙에 잘 먹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두 개씩 넣고 다녀서 그래서 가방이 더 무거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 참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길거리에서 만난 친구들이 가방 들어다 준다는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가방 들어다 줄게, 내가 들어줄까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이미 약함이 들통난 것 같아서, 그것이 마치 그 사람들에게 다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제 약함이 마치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싫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손을 내밀고 일으켜주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싫었다는 말보다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이 더 맞겠죠. 약함을 보였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저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일인 줄은 알고 있지만 약함을 인정하는 게 싫었습니다. 글쎄요, 이런 걸 사람들이 상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해의식이나 자존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약해 보이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강해지기를 원하고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재력도 학력도 권력도 건강도 결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아무에게도 의존하기보다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바로 원죄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죄성이 믿음의 성숙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남아있고 그 노력에도 보여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웬만한 시험, 웬만한 유혹에는 끄떡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한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 언제나 즐거움이고,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선교 이야기만 하면 그냥 가슴이 뛰고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쪼들려도 그렇다고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은행 잔고가 바닥을 보여도 걱정이 안 됩니다. 돈 떨어졌다고 불안해하면서 팔타임 직장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 믿음 없는 아내가 그냥 불쌍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제 기도는 늘 그래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는 가난해도 좋고 약해도 좋고 그리고 힘들어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저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청년배 박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왜 저렇게 아둥바둥 되는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형제가 왜 요즘 얼굴에 근심이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취직 안 됐다고 낙심하는 그 불쌍한 저 자매, 3년 동안 썸도 없이 외로움에 치를 떠는 저 형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주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언제나 주님의 겁니다. 이쯤 되면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숙한 모습일까요? 흔들림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어떤 유혹도 경험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이 성숙일까요? 글쎄요, 능력 있는 목사 잘 만나서 단계적으로 잘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아주 강력하게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때문일 겁니다. 아직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 이건 진정한 성숙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혼자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소유함이거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은 철저한 의존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 아니면 전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그게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저의 약함 때문에 목회를 못할 것 같았어요. 이 장애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저는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매일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사실 다리를 고쳐달라고 했던 그 4년 동안의 기도는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그 미국에서 어느 한 집회에서 그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은 설명드리지 않지만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너를 고쳐주지 않겠다.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But I will be your strength.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는 더 못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정한 성숙은 나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거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아주 확실한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진정한 성숙은 주님 아니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것은 지킬 수 없음을 알아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서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주님 내가 아닌 주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목숨을 걸고 붙잡으려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은혜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참된 은혜는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미움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매일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치열함이 우리 안에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명목으로 안 된다는 이유로 세상이 너무 악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주저앉아서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 제리 브리지스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제리 브리지스는 사람들이 경건과 믿음의 성숙을 말할 때에 세 가지 위험한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그 위험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all dependence and no effort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피상적인 말이라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ll dependence and no effort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내일 시험이 있으면 공부할까요?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셔서 주님이다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말이 아주 전형적인 티피컬한 선데이스쿨 그러한 그 이 대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교사가 질문을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키가 한 15cm 정도 되는데 털이 많고 꼬리가 있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도토리를 모읍니다. 나는 누굴까요?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치만 서로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면서, 자 나는 누구죠? 세 번을 반복해서 자신을 주면서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마침내 한 아이가 용기를 내서 대답을 했답니다. 다람쥐 같기는 한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교회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는 언제나 대답 정답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요. 이건 누가 여기다 갖다 놨죠? 예수님이요. 그렇게 배웠던 그 아이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람쥐 같아서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오늘 이 설교를 누가 준비했을까요?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지만 이게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준비하신 설교라고 말하기에는 설교가 너무 허접해요. 이거 제가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주님이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결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원고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더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all dependence, no effort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경우는 주님이 하셨다는 말 속에 마치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두 번째 그 위험한 그 이 경건 아니면 경건의 유형 중에 하나가 있다면 no dependence and all effort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첫 번째 그 유형에 대한 반작용이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성숙이라는 것은 우선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하지 말고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거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면 그러면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개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평생 기도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기도 안 하고도 혼자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자꾸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게을러 보여요. 뭐 자꾸만 기도를 자꾸만 저렇게 하고 있어? 우선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자기 할 일 다 하고 안 되면 기도하는 거지. 이게 어쩌면 all effort and no dependence의 유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유형이 있다면 partial dependence and partial effort입니다. 주님과 동역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알미니안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하나님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과 내가 동역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좀 들자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한쪽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쪽을 들어야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없이는 못하실걸요? 라는 그러한 의식이 이 partial dependence and partial effort에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리 브리지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한 유형의 성숙 경건은 all dependence, all effort입니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만드는 것도 복음의 은혜이고 그렇게 살면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복음의 은혜이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도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안 되는데 또 가는 사람들, 또 하는 사람들. 왜요? 내가 하면 돼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미워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은혜와 그로 인하여서 주어진 변화 때문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오늘도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 안 되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은혜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회가 그 이 한 권 한 책에 사람이 되자라는 표어로 1년 동안 함께 씨름하면서 가르쳐 지키도록 한 것이 단순히 교회 청년회 부흥을 위한 그 청년들의 헌신과 희생의 강요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한 권의 한 책의 사람이 되자라는 이 표어가 인간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맞게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겠다는 고백의 표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대한 인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동행함의 끊임없는 확인과 그리고 상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표어를 한 책의 사람이 되자라고 정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싶으면, 말씀과 가까이 하자 싶으면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돼도 우리는 합니다. 왜? 은혜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